주 52시간 근로가 기본인 요즘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흉부외과 102시간, 외과 90시간 등 전공의들 얘기입니다. 이들은 직업 특수성 때문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지난 2019년엔 35시간 연속으로 당직을 서다 숨진 대학병원 전공의도 있었죠. 의료인의 과도한 근무는 환자 치료 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병원 3년차 전공의 강민구 씨. 고된 수련 생활 가운데 힘든 건 역시 장시간 근무와 부족한 수면 시간입니다. 36시간 연속 근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면 화요일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근무를 저도 주당 2-3회 정도는 했던 것 같고요.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에 굉장히 업무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진료과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 신경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전공의 가운데 80% 이상이 24시간을 초과해 연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80시간 이상 근무는 일상인데 흉부외과는 100시간 이상, 외과, 신경외과, 안과 등도 90시간 안팎이었습니다. 장시간 근로는 의사 건강은 물론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의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집중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의료 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거나 환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24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24시간 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병원 경영과 수가 체계, 필수 의료 인력 등 문제가 복잡하지만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